주요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%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은행권에 따르면 1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.17에서 0.18%포인트씩 내렸습니다. 농협은행은 최저금리가 1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.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이 최근 들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